김문길 조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이렇게 반년이 이제 거의 가까워지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떠세요 요즘? 네, 뭐 작년에 비해서 성적이 지금 뭐 작년에 비하면은 이제 그 페이스가 좀 더딘데요. 뭐 지금 작년에 2세마 수급이 조금 두수가 적었던 게 지금 그게 여파가 지금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후반기하고 올해 전반기 때 조금 이제 3세들이 뛰어줘야 될 시기에 그 3세들이 별로 없어서 지금 성적이 좀 안 나고 있는데, 기존에 뛰었던 말들도 이제 뭐 한계점에 올라온 말들도 있고, 또 부상 여파에 뭐 지금 장기 휴양하고 있는 말들이 또 있다 보니까 지금은 경주 출전 두수가 이제 현격히 떨어졌어요. 소속조의 기둥이라는 말들이 그래도 건재하게 버텨주고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큰 경주 위주로 이미 이제 올라와 있는 말들, 대표 말들이 계속 뛰어주고 있습니다. 실버 울프를 필두로 해서 이번 주에는 이제 그 40조의 대표 형제마저 클린업조이와 샵노커가 이번 주 YTNB 경주에 도전하고 있는데, 지난번 경주는 유난히 그래도 클린업조이나 샵노커가 전보다는 좋아진 모습이었거든요. 특히나 조이가 훨씬 달라진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부산에 이제 갔다가 오면서 이제 부상 여파로 계속 휴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체중은 또 불고,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강한 훈련을 하질 못하니까 체중이 계속 여기 빠지지 않고 컨디션이 끌어올려지지 않아갖고 고민이 많았는데, 뭐 저저번부터 이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해서 전번에는 뭐 클린업조이 나이에 또 클린업조이의 경력에 가장 좋은 상태에서 경기를 뛰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샵노코도 계속 조금 부족한 모습을 계속 보였었는데 전번에 뭐 최상의 컨디션에서 뛰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청담도끼를 과연 어떻게 대적할 것이냐,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셨잖아요. 이번이 참 전개가 궁금하네요. 예, 저도 뭐 궁금합니다.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는데, 오늘 이제 클린업조이 같은 경우는 발주 연습을 할 때는 오늘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뭐 매끄럽게 잘 나갔어요. 이제 경주 때 가끔 이렇게 점프하면서 나간다든가 요동하면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 타이밍만 잘 맞으면은 뭐 스타트만 원활하다면은 전번처럼 그렇게 풀미에서 따라가다가 이제 무빙하는 작전을 썼는데, 그 작전도 이제 괜찮다고는 생각되는데 원활하게 잘 나가면은 이번에는 좀 선입권에서 전개해 볼 생각입니다. 샵노커 같은 경우 그 페로비치가 타고 한번 청담도끼와 중반까지 걸음을 같이 가져가면서 한번 승부수를 뛰어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 부담 중량이 60, 59 막 이렇게 달다가 54.5인가 53인가 이제 확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수가 등짐 가벼울 때 한번 그 조금 그런 식으로 타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기수한테 전적으로 맡겼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참패를 했죠. 그래서 뭐 전번에 이제 그 장출 기수가 그 휴만배를 적절히 하고 라스트에 이제 한 발 쓰는 작전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뭐 착승권의 한 자리는 차지했는데, 이번에도 흐름이 이제 느릴 일은 없겠지만 뭐 흐름이 느려서 전에 이제 페로비치가 탔던 그 방식으로 이제 이 코너가 돌아서 힘이 있거나 페이스가 좀 느리면 무빙하는 작전으로 해서 앞선에 좀 붙여놓을 생각인데, 흐름이 좀 청담도끼가 또 끌고 간다 그러면 흐름이 좀 느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기수한테 이제 전적으로 그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경주 때 그 곱비 감각으로 이 말이 좀 여력 있다 싶으면 좀 무빙할 거고, 아니다 싶으면은 좀 전번처럼 참고 가다가 라스트에 이제 또 힘 한번 써보는 작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난번과는 구도가 또 좀 새로워졌습니다. 새롭게 이제 등장한 신예 도전자들이죠. 문학지프나 플레이시스 투고도 이번에 새롭게 도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대들은? 요즘에 이제 상승세인 플레이시스 투고가 또 좋았고, 서울 경마장 또 미래를 끌고 갈 만한 또 잠재력이 있는 문학지프가 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레이스는 뭐 뛰어봐야겠지만 이제 대상 경주와 일반 경주 차이가 또 있는 거고, 또 그
어떻게 보면 서울 경마장에서 또 내놓으라는 말들하고 이제 경합 뭐 뛰다 보면은 진짜 실력들이 이제 진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뭐 청담도끼나 크린업조이 뭐 샴노코 같은 말들은 이제 대상경주를 많이 경험했고 거기에서 또 어느 정도의 그 잠 뭐랄까 힘을 발휘했던 말들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클린업조이와 샴노코 두 마리의 선전을 위해서 한번 화이팅 해주시죠. 예, 화이팅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